자, 그러면 이번에는 20포인트예요. 자, 사무환경 요소고요. 이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은 다 뭐냐면은요. 산업보건 기준이라고 하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할 것들이 좀 있어요. 무조건적인 암기예요. 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막 숫자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얘네가 또이 교재에 실려져 있는 애들은요. 두번 정도 출제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법령에 대한 문제는 보통 한번 출제되고 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한번 이상 출제됐던 애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얘네는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요. 사무실 환경에는요.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실내 조명 너무 어두우면 안 되겠죠? 색채가 밝아야 되겠죠. 방음시설 당연히 돼야 되겠죠. 공기도 좋아야 돼요. 온도 습도도 맞아야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뭐 제가 지금 불 끄고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희 직원분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방음은 어느 정도 되는데 학원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워. 공기 청정도 이게 너무 건조해가지고 사무실이 그래서 좀 아주 안 좋은 경우예요. 근데 좀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마땅히 또 이게 이사할 만한 데도 없고 돈도 들고 그래서 못 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조명이에요. 조명은 뭐야? 밝기 이런 거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조명은 햇빛에 의한 조명을 이야기하고요. 자, 인공 조명은 여러분들 등 있잖아요.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하고 반간접 조명이 있는데 직접 조명은 어떤 형태를 의미하는 거냐면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이렇게 천정이 있으면은 이게 천정이 있으면 여기에 등이 이렇게 있어서 아래쪽을 이렇게 비추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직접 조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간접 조명은 어떻게 되냐면 천장이 있으면 이런 형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등이 있어서 위쪽으로 해서 이 빛을 이렇게 바운드하게 하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반간접 조명은 요거 두개다 섞은 그러한 형태가 이게 반간접 조명이 되는 거죠. 다음에 조명은 자연 조명의 조명에 역점을 둔대요. 그래서 자연 색깔, 태양에 의해서 반사되는 색감이 가장 우리 눈에 적당한 거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의 조도는요, 500룩스예요. 외우셔야 돼요. 500룩스가 적당하대요. 그리고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사무실별로, 용도별로 조도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은 초정밀 같은 경우, 건축, 설계나 이런 거 하는 데는 750룩스 이상, 정밀 작업은 300, 보통 작업은 150, 기타 작업은 75럭스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도가 지금 사무실은 500이니까요. 정밀 작업하고 초정밀 작업 중간 정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오는 얘네도 시험 문제에 종종 3번 정도 나왔던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사무실 조도는 별도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75두 배잖아. 그지? 150, 150두 배, 300, 그 다음에 600, 거기서 150 더한 7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중간 부분에 있는 500이 사무실의 적정 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소음이에요. 자, 소음 허용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55데시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데시벨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온도나 습도 이런 거는 우리가 측정이 바로 가능한데 이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측정 장비도 비싸고 잘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살던 집이 임대 아파트였는데 이게 집이 있잖아요. 그 층간 소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위에서 그냥 애들이 뛰고 막 청소하면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또이 집안이 그전에는 괜찮았는데 새로 이사 온 사람이 너무 진짜 애들이 막 11시부터 뛰어놀아요, 아빠랑 같이. 아빠 그때 퇴근하나 봐. 그때부터 1시까지 뛰어노는 거야. 그러니까 잠을 못잘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사를 했어요. 정말 후회돼. 좀만 더 살걸. 지금, 그리고 이사하면서 집을 샀거든요. 근데 집을 샀는데 여기에 집값이 완전히 폭락을 해가지고, 팔리지도 않고 죽겠어요, 지금. 어우, 죽겠어. 아주 빚도 그냥 잔뜩이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하우스 푸어라고 하죠. 아, 빨리 팔려야 되는데.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소음 작업은 일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우리가 뭐예요? 소음 작업이라고 한대요. 저 85데시벨 몇 시간? 하루에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데시벨 이상이면 소음 작업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얘도 시험 문제 몇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강렬한 소음이에요. 강렬한 소음. 이럴 경우에 90데시벨 이상이 일일 8시간이고요. 95는요, 4시간, 100데시벨은 2시간, 105데시벨은 1시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5씩 줄죠? 5씩, 그지? 그리고 얘네는 어때요? 반씩 줄죠?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0, 95, 100, 105, 이렇게 가고, 일일 8시간, 4시간, 2시간, 1시간.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계시면은, 암기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나. 규칙성을 좀 알아서. 여기 또더 있네. 110데시벨은 30분, 115데시벨은 15분이에요. 얘네 객관식으로 출제된 애들입니다. 원래 객관식으로 나오죠.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의 작업 측정 결과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청력 보존 프로그램의 수립을 시행해야 한대요. 아시겠죠? 자, 사무실 내의 소음 방지 요령,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자, 소음 발생원을 소음실로 격리시킨대요. 바닥은 탄성이 있는 거, 이거 자주 나오는데, 탄성이 없는 것, 이렇게 해서, 나왔던 애들이고요. 이중유리 시설을 한다. 그래서 요거 생각하면 기억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실습실에, 그 작업실이 두 개로 분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뭐 선생님들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지시실이었는데 거기다 이제 칸막이를 막았고 유리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중유리였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나중에 막은 건데도 불구하고요. 굉장히 방음 시설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 바깥에서 뭐라고 막 떠들어도 안에서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장난을 많이 쳤던 기억이 나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 하, 그때 좀 공부 좀할 걸. 그때는 제가 전기를 전공했었고요. 대학은 건축과를 갔고 제가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개인사지만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건축기를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쪽으로 전향을 한 거죠.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컴퓨터는 저는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생각이 컴퓨터 가지고는 전문적인 직업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었죠. 제가 좀더 컴퓨터에 어려서부터 더 매진을 했다면 다음이나 뭐 제가 어렸을 땐 다음 그런 거 없었거든요. 한메일도 막 생기길랑 말랑 했을 때였고 아니면은 뭐 조그만 게임 회사라도 하나 하고 있지 않았을까? 벤처 신화 뭐 이런 거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또 그렇지. 저는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가 이렇게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돌적이어야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인데 저는 약간 온건밭 쪽이에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결국은 컴퓨터가 저를 먹여 살리게 되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그리고 외부 방문객을 가급적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도록 사무실 가까이에 공용 응접실을 마련을 하고요. 사무실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불필요한 보행을 줄인대요. 사무실 내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가급적 억제하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벽을 20cm 이상 하는 게 바람직하대요. 이게 가장 좋은 건데 저희 먼저 살던 집이 그 설계도를 보니까 15cm였어요. 위에가. 이게 장난 아닌 거지.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지금 그랬어요. 두 번째 이사한 집은요. 완전 방음 정말 잘 되고 막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세 주고 나왔어요. 대출 쫙 받고. 그래서 지금은 또 다른 곳에서 또 새를 살고 있어요. 불쌍한 인생.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시죠? 자. 자, 다음에 이제 색채에 대한 거예요. 자, 색채는 획일화, 조직화,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야 한대요. 자, 사무실의 색채 조절이 잘될 때의 효과는 사무원의 능률이 향상되고요. 조명 효과가 있으면 밝고 쾌적하대요. 다음에 작업의 질이 좋아지고요. 재해가 줄어든대요. 저희 와이프는요. 그등 중에 보면은 전구색이 있고요. 백열색이 있어요. 그죠? 전구색하고 무슨 그 색깔이 한세개 정도 있더라고요. 전구가. 그래서 하얀색 빛깔 나오는 게 있고 주황색 그래 주광색 그지? 주광색 빛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주광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저는 주광색을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불그스름하고 좀 별로 안 좋잖아요. 저는 하얀 게 좋아. 그래 깔끔한 거 이런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타협을 받죠. 야 그럼 화장실은 너 맘대로 주광색으로 하고 나머지 공간은 내가 있는 공간은 그렇게 하자. 그래서 효부를 봐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화장실 등이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몰래 가서 백색 등을 갖다 껴놨어요. 근데 아무 말안 하더라고요. 귀찮은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조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빨간색 불로 하면 왠지 이상한 느낌 들잖아요. 그치? 약간 푸른빛이 돌게 되면 왠지 약간 흥분되는 느낌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색채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자, 다음에 이제 색채 조절 요령이 있는데요. 책상, 사무용품, 벽 등은 되도록 자극성이 적은 색깔. 그래서 보통은 흰색을 많이 사용하죠. 그 사무실 벽 아랫부분은 윗부분에 비해 명도가 높은 색을 이용을 한대요. 자, 사무실의 벽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가능한 명도 차를 적게 하고요. 색채 온도 감각을 지니고 있으면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을 준대요. 저 붉은색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데 전 붉은색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공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적정한 공기는요, 이것도 두번 정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산소 농도의 범위가 18% 이상에서 23.5%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이야기하고요.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인 수준의 공기, 다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예요.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산소 결핍이란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한대요.
그리고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포름알데히드의 관리 기준은 0.1ppm이래요.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괴물 아시죠? 그 봉준호 감독님이 그 연출하신 거기에서 포름알데히드를 한강에 뿌려가지고 그 돌연변이가 나온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손에 닿으면 이게 아마 산성을 띄고 있어서 위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다음에 온도 습도 이렇게 했는데요. 사무 작업을 하기에 가장 쾌적한 온습도는요 21도에 60%예요. 이거 아주 가장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산 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전산 사무실에서는 16에서 28도 그리고 습도도 60%, 보통 40에서 60%까지 치는데요. 이 중간 지점이 바로 21도예요.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21도에 60%라는 거. 이게 워드 프로세서에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오던 문제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VDT 증후군이에요. 자, VDT라는 거는 비주얼 디스플레이 터미널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화면 모니터를 오래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걸 바로 우리 VD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굉장히 컴퓨터를 오래 하는 축에 속하는데요. 항상 이 오래 하게 되면은 어깨도 좀 무겁고 목도 좀 이렇게 뻐근하고 그다음에 시력도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또 제가 염색을 해가지고 더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이게 저는 염색한다고 해서 시력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건 처음이거든요. 이게 문을 닫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애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고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DT 얘기하는데 염색이 왜 나와? 자, 아무튼 그래서 VDT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런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터미널, 그러니까 영상 표시 장치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VDT 작업자의 정신 활동 피로도 측정 방법에는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임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피로 정도를 스트레스와 말초 혈액순환 기능 평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고 검증하는 스트레스 피로 검사 방법 및 장치를 우리가 임계 전멸 융합 주파수라고 한대요. 하나 그냥 기억하고 계세요. 자, VDT 증후군은 어때요? 우선은 시력 저하, 망막 건조, 백내장, 시력 장애가 온대요. 두통, 어깨, 팔, 허리 등 통증, 항상 몸살 걸린 것 같이 뻐근하고, 그지? 빈혈, 생리불순, 임신, 출산 등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도록이면은 여성분들은 꼭 이 VDT 증후군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보시고 꼭 이대로 이 매뉴얼대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과 노무 관련 측면을 개선하고 단말기 조작 시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요. 작업 휴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된대요. 그리고 또 가장 큰 게 뭐예요? 1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50분 일하고 10분은 꼭 휴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 꼭 하시고요. 뭐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나도 못하고 있어.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한 포름알데히드의 관리 기준은 그랬어요. 포름알데히드 하니까 괜히 그 우리 봉준호 감독의 괴물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지? 이 관리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0.1ppm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에서 봤었는데 그 폐암 있잖아요. 보통 담배를 많이 피면 폐암이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안에 있는 환경 호르몬 이게 무슨 가스라고 하던데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폐암 발생률이 높아진대요. 근데 얘가 방사성 물질인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들이 많잖아요. 광산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우라늄 광산 같은데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 발암물질이 엄청나게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지역, 그 옛날 광산촌이었던 강원 어느 지역에 가서 봤는데 그 동네 분들의 70%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전혀 아무런 뭐 담배 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솔루션을 내놨는데 뭐냐면 바로 환기예요, 환기. 포름알데히드도 중요하지만 집안 건물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 몰탈 있잖아요. 그 시멘트 있지. 시멘트나 뭐 여러 가지 물질들, 뭐 벽재도 있을 수 있고 막 하대요. 근데 얘네가 광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시멘트에 많이 나온대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환기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서울에 어떤 할머니가 사시는 집인데 야, 이 할머니가 폐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네 가가지고 측정을 해봤어요. 이 방사능 수치, 그 공기 그 수치 체크하는 게 있는데 이걸 체크해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표준치의 한 30배 정도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환기를 딱 시켜버리니까 이 수치가 정상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겨울이나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환기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파트, 특히 아파트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도 꼭 하루에 한 번씩은 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배를 피지 않아도 난 왜 폐암이 걸려? 나 억울해?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꼭 환기해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또 이게 뭐야? 그 미세먼지 때문에 저도 그렇고요. 저희 딸들도 그렇고 저희 애엄마도 그렇고 굉장히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골로 이사하려고 지금 이사 날짜 받아놓고 이사 준비 중이에요. 너무 이 동네는 지금 일본국도 아시나요? 일본국도 바로 옆에 지금 살고 있는데 아 죽겠어요. 먼지가 막 그냥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신체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사무 환경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신체 장애라고 그랬어요. 온도, 소음.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작업 공간. 돼요. 사무 자동화 기기의 작업 시간. VDT. 사무 자동화 기기 간의 비원. 이거는 상관없죠. 호환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아퍼? 아니잖아. 자, VDT 증후군 중에서 전자파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컴퓨터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요. 컴퓨터 작업 시 노트북 컴퓨터 대신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해요. 에이, 야,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그게 그거지 뭐. 그래도 노트북이 아무래도 좀덜 나온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력량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나머지들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수치에 대한 문제는 이제 법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어떤 소음에 대한 거는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수치에 대한 것들은요, 다한 번씩 이상은 출제가 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꼭좀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서 소음의 작업 측정 결과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할 기준으로 오른 것은 그랬어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음 기준이 90dB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력 보존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뭐 귀마개라든지 아니면 귀지를 많이 만들게 한다든지 이게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사무 환경에서 주위의 색채 조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래요. 색채는 운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붉은색은 침체감과 소외감을 느껴요. 붉은색이 있으면 열정적으로 느껴지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은 뭐라고 합니까? 정육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닭장 좋아하시죠? 요즘엔 닭장이라고 안 하고 클럽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우리 땐 닭장이라 그랬어. 여기 어때요? 불빛이 빨갛죠? 어때? 사람들을 흥분시킵니다. 침체감과 소외감이 아니야. 따뜻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정육점에서 빨간색 쓰잖아요. 그거는 뭐 핏물을 좀 약간 다 이렇게 확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붉은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완전 빨간 거는 사람 정신 착란 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